공개방 시즌1 종료였던 한 달 전부터 시즌2 시작이었던 지난주까지 굵직한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는 방송이란 슬로건이 왠지 좀 무색해지는 그런 방송들이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진짜로 본격적으로 소소합니다. 소소하다 못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내용을 모두 잊게 될지도 모르는 본격 게시판 방송 35번째 시간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와. 와. 왜 아무도 안 하시는 거죠? 나 이거 폐지된 줄 알았어요. 안 하면 또 잔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스튜디오에 딱 3명만 있으니까 정말 조촐하네요. 네. 네. 소소하다는 게 진행자들 숫자도 되게 소소해진. 네. 그러네.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어색한데요? 아, 네. 지난주에는 그래도 개발신혜님이 딱 계셔서 그런지 조금 덜 했는데. 그쵸, 그냥 하던 걸 하는. 네, 네. 네. 한 명씩 한 명씩 줄어드니까. 네.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요. 뭐, 또 다시 만나면 되죠. 뭐. 적응 되겠죠. 원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적어졌다 또 많아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원래 그래야죠. 뭐. 네. 아, 지난주 방송이 나가고 나서, 와, 벌써 1년이구나라는, 뭐, 시간이 빠르다, 정말 빨리 지나간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그 뭐죠? 브라운 아이즈든가요? 그 노래를 많이 이렇게 배경음악화 시키시죠. 벌써 1년이요? 아, 네. 벌써 1년. 네. 그렇죠. 벌써 1년 됐, 이제 지났죠. 네. 네, 지났죠. 그리고 본계방 클럽 메인에 남자 두 분이 흑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 급하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망한 것 같은. 네, 사망한 것 같은. 그러게요. 추리소설에, 추리 만화에 한 명씩 제거되는 느낌으로. 네, 바꿨어요. 한 명씩 죽어나가는 느낌으로. 과연 마지막에 누가 남을 것인가. 네. 범인은 이 안에 있나요? 네. 아, 그리고 시즌1 종료 기념으로 냈었던 본계방 퀴즈 있죠. 아, 맞다. 네, 네. 34회를 10일날 저녁에 올렸는데. 네. 그날 밤에 바로 맞추신 분이 나왔어요. 패닝님. 네, 다행이에요. 그래도 너무 쉬웠던 거 아닐까요? 네. 네. 쉽게 맞추셨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이거 정말 다시 들어봐야 하는 것 같은데. 다시 들어봤을 텐데. 네. 네. 다시 들어봐야 알고, 이 언급이 굉장히 짧은 언급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전체 방송 분량을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가능할 텐데. 변명을 하시기를 뭐 서버 점검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할 일 없었다고 그렇게는 하셨는데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할 일 없어서 방송을 네. 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네 개를 다 정확히 네. 맞추신 거죠? 네네. 선물을 뭔가 특별한 걸 우리가 드리기로 했는데 네. 원래 드리던 파인프라 치약을 말고요. 네. 마케팅에서 선물을 안 해줘요. 좀 졸라네요. 아, 저는 홍삼 같은 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게 쉽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다른 어쨌거나 거기는 딴지가 아니라 그 외부 업체다 보니까 외부 업체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협조해달라고 하는 거가 자칫 잘못하면 갑질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네. 그럼 이분한테 적어드리죠. 그 저희 딴지 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가장 비싼 상품 중에 하나죠. 저희 벙커원 멤버십. 아, 네. 좋네요. 네. 그거 있으면 커피를 뭐 조금 싸게 먹을 수 있다던가? 그것도 있잖아요. 그럼 부가 기능은 빼고요. 그냥 네, 동영상만 볼 수 있는 1년 동안. 아, 그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네, 카드도 네. 안 주고요. 아이디 승인만 해갖고, 저희 그 벙커 권한만 주는 걸로. 네. 그래서 동영상을, 온갖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동영상을. 치약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 치약도 네. 드리고. 치약은 그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게 상품으로. 홍보차 네.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공 중인 거라서 드리고. 그렇죠. 파인프라 치약은 저희한테 아예 협조를 한 거죠. 그냥 협찬을 해갖고, 저희 방송에 이제 그 선정되시는 분들한테는 파인프라 치약을 보내드리죠. 네, 그 외에 별도로. 이게 아마 판매가가 24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 벙커 멤버십?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네. 제가 그러면 패닝님한테 보내드리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회인순위 발표 때 호유님께서 다른 분들보다 우천님 가입일자가 늦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로드마리님이 본인이 더 늦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아, 네, 네. 7월 20일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그래요? 달리셨구나. 그때 호명한 대표 회인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말씀을 또 빠뜨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은하철도의 밤님, 우관님, 네. 우천님, 성남자님, 네. 미선님, 네. 아주 대표 회인들이죠. 네. 이분들께 네. 이제 선물 보내드리기로 하고 또 네. 미확인 몸장님께는 제가 몇 번 차였잖아요. 차요? 뭘 차요? 아니 자꾸 선물을 아, 이번에 네. 오뚜팡이라고 새로운 것도 있는데 아. 보내드릴까요? 하니까 아, 필요 없습니다. 쿨하게 그래서 이제 사실 안 물어봤어요 이번에. 물어볼까도 했는데 또 차일까봐 또 물어볼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또 다시. 아, 물어봐요. 네, 괜찮네요, 그런 거. 네, 사실 미선님이나 좀 지금 여러 번 복수로 그 치약을 받고 계신 분한테 네. 오투팡 세제가 있다길래 네. 그 친환경 세제 오투팡을 지금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탐나네요.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 선물 같은 거 드린다고 하면 거부하시고 심지어는 마켓에다가 결제를 한 다음에 배송을 거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완전 후원금이네. 네, 진짜 후원금이죠. 그러니까 후원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그 뭐 후원 계좌를 연다거나 이제 그런 건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예전에 무슨 벙커 깊숙이 같이 저희 이제 그 잡지 같은 거 저희가 내는 거 그걸 네. 그거를 갖다가 뭐 한 연간 회원권으로 한 다섯 명치를 한 다음에 아, 배송은 필요 없다 그런 분도 계셨어요. 이야. 여러분 모두가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네,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다른 매체나 아니면 다른 쇼핑몰에서는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경험을 하면 정말 이제 그 동안의 세월이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었다. 뭐 이제 그런 느낌을 받죠. 네, 사랑받는 기분.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네, 그럼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지난해 요리당 정모 후기를 얘기하면서 네. 남자든 여자든 맘만 있으면 되지 않냐라는 발언에 대해서. 아, 나는 몰랐거든요. 방송을 하는 중에는. 아, 그래요? 네, 호요가 늘 공시렁공시렁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했나 보다. 뭐 섹시하게 했겠지. 대충 그렇게 넘어갔는데. 네. 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을 거의 한 세 번을 연급하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네. 한 두세 번 하셨죠. 네, 마치 누가 못 들을까 봐. 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맘만 있으면 되지, 맘만 있으면 되지. 네.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클럽에도 올렸는데 네. 네. 그런 게 인터넷 짤방으로 좀 있었어요. 어떤 웹툰에서 맞아요. 한 거였는데 뭐 이걸 봐, 이 물고기를 봐, 뭐 네.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없잖아, 맘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회장이랑 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웹툰. 야, 그게 왜 똑같아? 내가 언제 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 아, 그러네. 야. 아,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없지 않냐, 이 부분이. 아, 상관이 네. 없다는 게 아니라. 똑같아 보이지 않냐. 예전에는 내가 어렸을 네. 때는 누가 화장만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영상이나 아니면 실제로도 게이랄지, 뭐 네. 트랜스젠더랄지, 네.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구분을 못했단 말이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자한테도 남자 얼굴이 보이고 남자한테도 여자 얼굴이 보인다는 말은 이건 굉장히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과 편견이 그러니까 관심은 많아지고 편견은 줄어든 이제 그런 걸 얘기한 건데 야 거기다가 맘만 있으면 된다고 세 번이나 그냥 아, 이거 진짜.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참. 어쨌든 뭐 그때 사진에 찍혀 있었던 당사자인 푸른밤님께서 자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본인은 맛이 없다. 아. 그래서 제가 그거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또 그것도 있죠. 우리 클럽에는 소, 우리가 먹는 소가 암수에 따라 맛이 다르다면서 좀 학습 만화 같은 거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는 건 수컷, 거세한 수컷인데 네. 그 만화를 보고 결론은 역시 남자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했더니 예. 또 그 올려주신 분이 거세한 애들만 또 잡서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무슨 이상한 대화가 분위기 이상해지는데요? 네, 이어지고 뭔가 또 다른 일을 할 것 같은데 그 선은 또 안 넘어가네. 아. 네. 거세한 소요? 네. 네. 거세한 소는 맛이 없다? 필요 없다? 어, 아니 아, 저, 아, 무슨 저, 섞이고 있어. 뭐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 섞여서 막 그게 아니고. 아, 근데 요리당에 요즘에 보니까 네. 되게 재밌게 놀던데요? 그러게요. 네, 제가 보니까 무슨 뭐 경매? 네, 뭐 네. 사람, 네. 경매? 푸른밤 님도 뭐 경매라고. 네. 최근에 무슨 양재님이었나? 그분도 막 경매를 붙이고. 뭐 그러면서 노예는 아니다 네. 이러시더라고요. 노예팅 같은 건가요? 옛날에 있었던?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네, 거기다가 막 그 댓글을 달면 이제 뭐 자동으로 이제 뭔가 계산이 되고 마치 경매에서 막 손을 드는 것처럼 이제 댓글을 달면 아무튼 최종적으로 댓글을 달면 그분한테 낙찰이 되는 뭐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갖고 푸른밤님이 고냉이님한테 낙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후기가 궁금하네요. 네, 재밌어요. 그리고 사용 중인 닉네임님 그 당주님이 네. 정말 재밌으셔갖고 네. 역시 맛있는 거 먹고 살면 그렇게 기분도 좋나 봐요. 요즘 백수인 것 같던데 딱히 기분 좋아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아, 제가 요리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 많은 게 저희가 이제 그 클럽이 네. 나름 어떤 지향성이 있잖아요. 네. 뭐 육아당이면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요리당이면 당연히 요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그 딴지 라디오에서 이제 방송을 만드는데 이게 방송이 사실 무슨 굉장히 뭐 전문성을 띈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뭐 무거운 분위기로 뭔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클럽에서 이제 그 게시판 활동, 뭐 이제 정모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뭐 그 방송 같은 거를 그 클럽의 뭐 클럽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분들하고 같이 네. 그런 방송들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뭐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육아단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육아단 경우. 그러니까 육아와 필요한 정보는 꼭 클럽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클럽 활동을 하지 않는 이제 부모가 된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뭐 아마추어겠지만 아무튼 그런 방송들을 이렇게 기획을 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에피소드 같은 건 뭐 엮어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방송 뭐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 그 딴지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연락 주시면 네. 예, 한번 상의 한번 해보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재밌게 들었던 방송 하나가 뉴욕에서 네.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뉴욕 노가리라는 방송 있었어요. 요새는 제가 팟캐스트를 잘 안 들어서 이거 하느라 그래서 네. 그런 뉴욕 에서 이제 일하는 방법 뭐 서로 어떻게 벌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냥 네. 집에서 방송하나 봐요.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재밌게 들었었어요. 도움도 되는 내용도 많고. 뉴욕 가려고 하셨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뭐든 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아, 네. 그래요. 방송이 팟캐스트 이 전성기가 열리면서 뭘 꼭 경험하거나 뭘 꼭 많이 알아야 방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방송을 만들다 보면 참 묘하게도 그걸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 정말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을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오랜만에 돌아온 신규 클럽 소개 시간입니다. 이번 신규 클럽은요, 덕후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덕후요? 네, 각종 덕후들이. 먼저 여자친구 클럽이 생겼습니다. 그 뭐야, 여자친구 클럽? 아이돌 그룹 이름이죠. 네, 아, 맞아요. 아이돌 그룹. 아.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걸그룹 여자친구의 팬클럽입니다. 네. 클럽장님이 개인 덕질로는 부족해서 온라인에 덕질할 공간을 만들려는 음모로 개설을 신청을 하셨다고 해요. 클럽장님 누구세요? 클럽장님은 킴 ES 다 영어로 된 닉네임인데요. 네. 네. 저는 처음 보는 닉네임이에요. 네. 오프라인에서 주로 덕질을 하셨던 분인가봐요. 네. 아, 저는 또 왠지 또 무슨 누구 아빠 누구 아빠 그런 분이. 네, 그럴까봐 뭐 놀려주려고 했더니 네. 아니네. 네. 그리고 팬클럽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무무당이라고 걸그룹 마마무의 팬클럽입니다. 네. 마마무 마마무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저도 네. 좀 잘 모르겠네요. 자기들이 얘기하길. 잘 노는 걸그룹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노는? 무대 매너도 굉장히 좋고 다 같이 이제 관객 호응을 끌어내는데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아, 그건 기억난다. 이쁜 척만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네. 마마무라는 뜻이 이렇게 뭐 옹알이 마마무 뭐 이렇게 아이가 처음 뭐 말하는 발음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실력 있는 걸그룹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덕후는 진짜 공구당이라고 공구를 좋아하는 그 남자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네. 네, 기존 공구당은 공동구매를 하는 클럽이고 네. 이번에 생긴 진짜 공구당은 단어 그대로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 쓰는 기구나 도구를 뜻하고요. 망치 막 그런 거요? 네. 그래서 옆에 네. 툴스라고 적혀 있어요. 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공구 덕후들. 저저번 네. 방송인가 개발수혜님이 이런 클럽이 지금 신청에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갔었는데 네. 그때 추천이 한 3개? 4개 정도였는데 네. 그 이후에 한 며칠 후에 어디 자기 홍보를 했나 봐요. 그래서 네. 갑자기 이렇게 화력이 지원이 돼가지고 네, 추천받고 지금 개설이 된 클럽이에요. 아 그런 거 막 공구 같은 거 정말 그 왜 그 남자들 뭐 남자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로망을 네. 약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 로망 중에 네. 무슨 작업실을 이렇게 네. 소유하고서 거기서 뭔가 막 뚝딱뚝딱 만드는 거
네, 그런 로망이 좀 있죠. 그렇죠. 그 영화에서 아이언맨이 그 소년한테 작업실을 마지막에 만들어주는 그 편이 하나 있는데 그런 그 창고형 작업실 이런 그쵸. 게 진짜 뭐 로망 중에 하나일 수 인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보통 타공판 인테리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고밤님도 자기 작업실 인테리어 할 때 타공판을 하나 설치를 하려다가 네. 뭐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했다고 안 하셨는데 그걸 해놓으면 좀 멋있거든요. 그렇게 막 그쵸, 걸어놓고 벽에 이렇게 걸려 네, 평면적으로 이렇게 딱 걸어놓고 해서 그거 떼다 쓰고 작업실 있어봐야 뭐. 네. 뭐. 성용품이라 만드네. 그리고 툴스에서 얼마나 또 좀 큰 툴까지 다룰지는 모르겠는데 자게 종종 보면 우리 저번에 해로미님도 그러셨고 그 네. 밀링머신 같은 거 아. 좀 그런 것까지 다루게 되면 아 그거 진짜 비싼데. 그렇죠. 그럼 매달 억대 작업실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그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도 가서 또 써야 되는 개인이 가질 수만 하기는 아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또 서로 이야기하면 또 굉장한 덕질이 되겠네요. 하긴 덕후는 정말 끝이 없잖아요. 네. 좋은 건 계속 나오고. 네. 장비병이라는 게 사실 어느 분야에나 다 있긴 하잖아요. 장비병. 네. 네. 그 뭐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네. 뭐 방송 들으시거나 게시판 활동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제 SLR 클럽에서 넘어왔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마 그 장비병이 있었던 걸로 그쵸. 네, 네. 알고 있고 모든 분야에 장비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장비로 정말 그 어떤 그 뭔가 100%의 뭔가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명인 뭐 장인은 장비 그 툴을 가리지 않는다 도구를 네.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정말 그 하는 목적에 집중하면 그 툴은 뭐가 됐든 사실 상관 없을 때가 그러니까요. 네, 네. 있죠. 그 장비로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수집이죠, 장비를 수집.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한번 써보고 싶은데 네. 자주 쓸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 갖고 있으면 기분 좋은. 자 마지막으로 생긴 클럽은요. 벙커 깊숙이 당이 생겼습니다. 어 그래요? 네 이거는 네. 코코아 기자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호유 PD한테 개설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빈손으로 부탁해서 그런지 알아서 게시판에 올리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아. 나도 순애부인데 참 매몰차네요. 네, 네. 추천이 4개밖에 안 됐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런지 개설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벙커 깊숙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사보. 네, 네. 사보죠. 사보. 유료 사보. 그거를 그 친구가 이제 코코아 기자가 그 뭔가 이제 그 독립 잡지에 관심 많아요. 아날로그적인 아. 그런 글쓰기나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독립 잡지 당을 하나 만들어서 호응을 한번 얻어보는 게 어떠시냐 했더니 네. 뭐 벙커 깊숙이 결국은 부편장님 시킨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아. 그거 만들어서 좀 그렇구나. 아카이빙 좀 해라 뭐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거야, 그건. 네, 아닐 거야. 장규가 그런 거를 그렇게 열심히 할 애는 아니고. 오래 봐온 걸로 봐. 코코아 기자가 전에 자기가 직접 만든 잡지가 있었어요. 자기가 자필로 네. 만든 잡지. 악필이라고. 아, 그 제목이 악필이었나? 네, 악필이었어요. 아, 나는 그 이거 사자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죠? 그게 뭐냐면 그냥 가격 대신에 이거 사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니 그 왜 그 아재 개그 중 같은 건데 네. 이거에다가 사자 그림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네. 사자라고 해놨고 네. 가격이 뭐. 보통 적혀있을 위치에 네. 그렇게 해놨는데 가격 5,000원이었어. 그때 나 돈 주고 샀는데. 아 코코아 그래요? 기자님 되게 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네, 20대요. 개그 능력이 부장급이시군요. 실망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뭐 하는 건가 모르겠냐 그 클럽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아카이빙 하는 게 아닐까. 뭐 의견도 좀 받고 그동안 있었던 것 중에 좀 기간이 좀 됐던 거 한 이제 1년 좀 넘었죠. 그쵸? 나온 지가. 뭐 독자분들 의견을 받고 싶으실 수도 네. 있고. 그 잡지가 어쨌거나 기존 잡지하고 많이 다른 게 뭐 이제 글의 소재나 뭐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 다르거든요. 정말 자유주의적인 거에 입각해갖고 뭐 자유롭게 말하는 좋은 글들도 꽤 있었고요. 유명 만화가들의 만화도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애써 홍보하진 않았는데 네. 이거 본다고 해서 뭐 사람이 훌륭해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책 다른 방식으로 이 잡지를 접할 기회는 될 것 같아요. 잡지가 요새 워낙 다 폐간되는 추세니까 맞아요. 네. 종이 잡지 보는 사람이 정말 줄긴 했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출간하기 시작했던 잡지들이 사라지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뭐였나요 그때 잡지가? 꽤 많았어요. 만화 맞아. 잡지 만화. 같은 것들. 네. 보물섬 막 그런 건가요? 옛날에 아닌가? 윙크 윙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 그 보물섬을 만화. 모르는구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고. 어덕들은 다 알 텐데 뭐 뉴타입이라고 뭐 이런 거.
그거 아직 나오나? 네, 네. 나는 몰라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자, 다음 클럽 공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딴지 행동 클럽에서는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해서 5월 20일 일요일에 민주묘역 참배를 간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딴지 행동 클럽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광주로 가는 거죠? 네. 네. LOL 클럽에서는 썸머리그가 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허건할 리그를요. 불안하다. 참가 신청 접수는 이미 마감이 됐는데 이번에는 업체 후원을 받아서 리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상품도 좀 더 많이 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네요. 13일 이벤트 매치부터 시작해서 24일에 개막전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다음 팟으로 생중계도 한다고 하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수목 밤 10시에 다음 팟에서 딴게 혹은 딴지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요즘에 그 게임을 좋아하는데. 클럽 소개해주세요. 네. 아들이 잘해주는데. 아니, 근데 그 게임이 저도 몰랐는데. 네. 예전에 왜 그 어디였지? 그 어떤 방송하면서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방송이 이렇게 끊지를 못한다면서요. 하는 중에. 네, 게임을 끊지를 그 못하죠. 그 게임. 중간에 네.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게임하다가 끊으면 페널티가 있다고. 맞아요. 뭐 접속할 때 무슨 뭐 대기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네네네. 그런 그 민폐가 있더만요. 민폐. 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어요. 방송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애를 게임을 시켜주는데 이제 적절한 시간을 시켜준다고 생각하는데. 네. 밥 먹어야 되는데. 네. 애가 끊지를 못하고 못 나오는 거예요. 가끔 막 당혹스러웠죠. 그러면 게임 속에서 항상 애들이 얘기를 해요.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는데 빨리 끝내자. 이런 얘기들. 엄마 크리죠.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게임을 할 때는 최소 1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롤은. 아, 그리고 주당의 새로운 당주가 되신 마이마이님께서 2차 네. 주당 정모를 또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2차 정모의 테마는 한강 치맥 파티라고 해요. 그래요? 쩐다. 네. 네. 중국 사람들 같네. 얼마 전에 왜 중국에서 뭐 4,000명인가가 한강에서 뭐 치맥 파티 했다고. 네. 그거랑 네. 삼계탕 파티 뭐 이런 거. 네. 돗자리를 지참을 해주셔야 된대요. 그리고 회비는 3만 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뭐 날짜라든지 어느 한강공원에서 진행할 건지 설문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거는 뭐 주당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게시판 유저들도? 지금은 주당에만 공지가 올라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케브님 그 전에 탄핵당한 당주님. 네. 케브님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혹시 이거 자기 공지로 또 가능하냐. 근데 이제 아직 장소도 확정도 안 됐고. 네네. 시간도 그렇게 확정이 안 돼서 이제 혹시 확정되면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그때 다시 보겠다. 그리고 마침 네. 그렇지 않아도 편집장님에게 요새 공지를 올려달라는 글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네. 기준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것도 나중에 또 안내 드리기로 네. 했어요. 근데 기준 뭐 사실 이렇게 딱히 뭐 정확한 기준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그때 사안에 대해서 혹은 공지가 많이 밀려 있다거나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일단은 뭐 공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지원을 해준다는 게 기본 방침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규모가 얼마만큼 이상이어야 한다랄지 뭐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회비가 얼마 이하이거나 이상이거나 뭐 그래요.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좀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이것도 아마 좀 거국적으로 딴 게 치맥 한강 치맥 파티 이런 식으로 일이 커져서 살짝 위험해 보이는데 술이 있어갖고 갑자기 한강을 점령해서 네. 술 먹고 딴지 게시판 깃발아래서 막 서로 치고 박고 싸우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네. 막 시비 걸고 지나가서 우통 벗고 막 그런데 네. 그런 그림이 또 먼저 그려지네요. 네. 아무튼 확정이 되면은요. 네. 네, 그때 또 어쩌면 이제 그 어쩌거나 술이 들어가는 자리라서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모이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테고. 네. 일단 주당의 방침이 먼저 좀 정해줘야겠네요. 그거는 클럽 분들만 할 건지 뭐 자유게시판 유저분들 모두 이제 초청을 그 가능한 건지. 네. 그런 게 먼저 확정이 되겠네요. 네, 다음은 편집장님께서 준비하신 공지 알려주세요. 네, 뭐 공지라기보다 행사 소식인데요. 제가 벙커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전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5월 30일 날 월요일 날 그 오후 7시에 이제 강연을 하는데요. 강연 주제가 늙음이에요. 늙음. 예. 그 제안을 받고 사실은 되게 불쾌했는데 예. 강연자 중에는 제가 최연소라고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 얘기가 또 빈정에 네, 아무튼 늙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늙음을 사실 얘기할 거는 딱히 없고요. 뭐
곱게 늙어야죠. 늙는 게 뭐 있나요? 곱게 늙자 뭐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어, 강연 주제는 저렇게 잡았어요. 그 조르바처럼 늙어라. 제가 조르바 얘기를 그 강연하거나 그럴 때 뭐 글을 쓰거나 할 때 좀 많이 언급을 하는데. 네. 어, 조르바가 어떻게 늙었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대부분은 모르실 테고. 근데 조르바처럼 늙는 어떤 뭐 비법이나 뭐 그런 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거에 가까울 것 같아요. 늙으면 이제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나이가 먹으면 예전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뭔가 관점이 달라지는 것들. 혹은 달라져야 할 것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대략 뭐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네. 예, 강연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인원수 제한이 있나요? 인원수 제한은 없어요. 인원수 제한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유료 강연 같은 것도 있는데 네. 이거는 무료 강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셔 뭐 겸사겸사 오셔갖고 뭐 맥주 한잔 하시면서 예, 저번에 좀 회사에 늦게 남아 있어가지고 네. 다른 분이 다른 네. 강연자 분이 하시는 걸 봤는데 여기 꽉 찼더라고요. 네. 아니 뭐 네. 많이 와도 뭐 제가 딱 해드릴 것도 없고 네. 그날 밤에 너브리용 네. 클로즈업 사진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닐 것 같네요. 그때 그 연사분은 여자분이셨는데 네. 여성학을 하시는 여자분이셨어요. 아 네. 정희진 교수라고 네. 되게 유명한 교수예요. 그분이 그 페미니즘 관련해 갖고는 네. 거의 권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진 찍지 말라고. 나는 이 현장에서 끝나는 걸 원하지. 사진이나 녹음으로 이 현장 이외에 다른 데로 더 퍼져나가는 네. 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싫다. 뭐 이런 말을 분명하게 하시더라고요. 야한 얘기를 많이 하셨나? 아, 뭐 정혜진 교수 얘기가 네. 나와서 그러는데 그분 책 되게 재밌어요. 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책. 꽤 오래된 책이고 그 여성학 관련해 갖고는 거의 고전처럼 불리는 국내에서는 네, 그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5월 30일 날 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네, 그때 뵙겠습니다.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브리핑 순서인데요.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리고 얘기 나눠볼게요.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5월 9일에 최유정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어린이 질문에 답하는 박근혜라는 글이고요.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네. 16만에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15만 네. 9,721이에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갑자기 시즌1 첫 브리핑 때 최다 조회수 글이 얼마였는지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42,973이었어요. 거의 한 4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네. 괜시리 뿌듯. 보셨나요? 그거 박근혜 얘기하는 거? 뭐 늘 그랬지만 네. 아무튼 그 보고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뭐 그 아마 지방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도서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이제 과학 관련해서였나요? 뭐 그런 네, 뭐 네. 자료들을 접하고 싶은데 네. 없다라고 하니까 네, 맞아요. 이분이 무슨 그 동사무소 직원처럼 뭐 그 나이가 어떻게 되면은 뭐 어디 무슨 지역이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걸 참고하라고 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커서 청정경제혁신센터. 네. 아, 네가 커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되면 뭐가 된다라고 어떤 자격 요건 막 그런 식의. 그러니까 아이는. 과학에 대한 뭐 관심 뭐 그런 것들을 네. 이제 그 소위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 앞에서 그런 걸 얘기를 한 건데 무슨 그 가이드처럼 행정적인 답변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정말 소통 능력이 부재한지가 뭐 늘 그려오긴 했지만 정말 여실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뭐 도시 거점에 이렇게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거를 네. 만들어서 거기다 예산 엄청 썼는데 네. 그거 추천해 줬네요. 보니까 방금 맞아요. 답변을 보니까. 답변이 네.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시도마다 있어요. 17군데. 네. 거기를 어린이 여러분들이 커서 찾아가면 네. 아 학생 때 가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네. 이 어린이가 컸을 때는 그거 이미 미래창조과학부도 이미 사라지고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없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맥락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 양반은 그 과학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고 또 어느 날 이제 그 아이가 커서 이제 또 과학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에서는 과학을 하고 있는 어떤 집단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어린이는 또 따로 있고. 또 그 국가를 경영하는 나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 중에 이렇게 모여갖고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와중에 누군가는 과학을 하고 누군가는 뭐 농사를 하고 누군가는 정치를 하고 그런 어떤 전체적인 틀이 없이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행정적인 답변을 했던 거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네. 무슨 답안을 묻는 그 선생님한테 답변을 하듯. 네. 아, 한심하더라고요. 네.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5월 8일에 지나간다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네. 백주부 레시피 모음.jpg고요. 추천수는 214개예요. 예전에도 레시피 글이 최다 추천 게시물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네.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요리 연구가인 백종원 씨가 방송에서 선보였던 레시피들을 음식 사진이랑 그리고 뭐 재료, 조리 방법, 뭐 요리 팁 같은 네. 것들을 같이 적어놓은 이미지를 퍼오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우지 마세요. 스크랩 할게요. 이렇게 댓글 많이 다셨고요. 스크랩 해놓고 다시 보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백종원 씨 별명이 슈가맨이잖아요. 네. 설탕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그래서 댓글에는 설탕 과자에 대한 우려가 또 담긴 글들이 많았는데 네. 레시피는 사실 뭐 그대로 만들면 맛이야 있긴 하겠지만 본인 취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본인 입맛에 맞게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싸우고 계세요, 거기서. 아, 싸우고 있어요, 또? 재밌다니까. 아, 그래요? 네, 다음으로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5월 12일에 피카츄 하트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밑에 10초펑 사이트 크크크크고요. 댓글 수가 네. 역대급이에요. 880개. 엄청나죠. 오. 내용이 와 이거 개꿀 사이트네. 즐겨찾기에 등록해야지 했는데 즐겨찾기에 이미 있단 덜덜덜. 뭐 아마 무료 포르노 사이트 말하는 거야? 네, 그런 네.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 왜 그거야만 하는 걸까? 대낮부터 네. 음란마귀에 씌어가지고 딴 개들이 10초펑 사이트 주소를 나눔하는 현장이 이건 약간 불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글쓴 분은 그 사이트를 이제 쪽지로 보내드리고 나서 일일이 또 보냈다고 댓글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12일 날 점심 때 쓴 글인데 다음 날 저녁까지 네. 이어졌습니다. 결국 다 보내셨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분도. 아,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거 아니야 이게? 공용뿐만 아니라 번영에도 어쩌면 번식에도. 방송이 지난주부터 계속 음란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주간 이슈 순서인데요. 네. 5월 8일 저녁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조선의 흔한 에쿠스 부심이라는 글인데요. 아, 봤어요. 그거. 보셨나요? 네. 네. 글쓴이가 사는 오피스텔의 주차장이 네. 조금 좁은가 봐요. 좁은데 이제 에쿠스 한 대가 두 칸을 이렇게 차지하고 주차해 놓은 모습을 찍은 사진이 이렇게 네. 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천한 것들, 내 차는 소중하니까 두 칸 차지해야 함. 너님들은 주차를 하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님. 이제 약간 비아냥 감정 입을 한 거죠. 네. 비아냥 비꼬는 식으로 네.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댓글에서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한 칸 아닌가요? 두 칸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자 자세히 보시면 두 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니까요. 저기는 네. 원래 중형차 두 대가 주차가 가능한 곳이고 선이 그어져 있는데 선을 걸쳐서 주차를 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의아해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두 대를 대기하는 좀 무리가 있는 공간 같았는데 일단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딴게이들이 사진을 3차원 거리로 뭐 재구성을 해보기도 하고 네. 많은 또 분들이 네. 단체로 네. 불화를 또 한쪽을 걸기도 하고 아니 이분들은 왜 심심하면 불화를 건지 모르겠어요. 쓸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주차 라인이 끊어져 있으니까 정상적인 주차 공간이 아니다. 뭐 주차장 설계가 잘못되었다. 벽에는 왜 라인이 없냐. 그다음에 네. 당사자가 맞다는데 왜 사진 하나만 본 사람들이 아니냐고 우기냐. 뭐 그다음에 에쿠스는 새 차가 얼마인가요? 에쿠스 승차 후기 등 뭐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아, 3000보로 빠져왔고요. 아, 네. 올라왔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이제 글쓴이 분께서 또 수정을 하셨어요. 네. 사진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내일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겠다고 또 수정을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에쿠스가 아직도 집에 안 갔다면서 추가 사진을 올리셨는데요. 네. 두 대의 주차 공간이고 뒤에 스토퍼도 박혀있다. 아무리 좁다고 해도 에쿠스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붙이면 충분히 선 안에 들어가고도 남는다. 줄자로 재어봤는데 다른 주차 공간보다 이쪽이 3cm나 더 넓다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뭐 댓글로 보기에 그냥 좁아 보인다. 그냥 한쪽만 주차 공간인 것 같다. 시공사의 꼼수인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또 달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자 건축 설계 딴게이가 나와서 도면과 함께 또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름답다. 그렇죠? 네. 되게 전문적이에요. 네. 아니 모르는 건 짚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주차장 폭은 직각 주차일 경우에 5 곱하기 2.3m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벽 쪽에 있는 마지막 주차한 폭이 네. 2.3m가 나오면 합법이라고 해요. 근데 뭐 이분이 보시기에 대규모 건축물이었거나 아니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물이었다면 아마 마지막에 있는 그 주차 라인은 위법은 아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할 확률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작은 이제 규모의 건물에 최대한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하부 배수로는 소규모 건물에서 많이들 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글쓴이는 이후에 13일에 또 후기를 올리셨는데요. 중형차 두 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네, 있는 사진. 모습을 또 찍어서 올리셨습니다. 아, 그럼 논란이 이제 종식이 됐네요. 그러면. 네. 뭐 두 대가 가능하다고 결론은 났지만 그래도 좀 좁아 보이긴 해요. 주차한 폭이 좁아가지고. 벽 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조수석에서는 일단 내릴 수가 없고 기둥 쪽에 주차하시는 분이 좀 바짝 기둥으로 붙여서 주차를 해줘야 운전석도 이제 내릴 땐 좀 수월하고 그래서 경찰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배수로가 이렇게 있어서 주차선도 끝까지 안 돼 있고 네, 착각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걸 보고 그러게요. 저도 그 다 보지는 못하고 중간까지만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최종적으로 못했는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제 그런 사진이 보면 이제 어떤 그 분노가 유발되는 이제 그런 사진이잖아요. 에쿠스 그까지 게 뭔데 뭐 이렇게 차를 뭐 주차 공간을 두 개를 해놨냐 하면서 아주 일방적인 어떤 그 성토의 장이 됐을 텐데. 네. 그래도 이번에는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아, 이게 이런 거 자체가 뭔가 그 생각이 좀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람들이 워낙 진짜 인터넷에서 많이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논란이 있을 때 양측 말 들어보자. 그렇죠. 네, 이거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그렇죠. 네,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못 해왔었거든요. 그동안.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어떤 뭔가 딱 언뜻 보기에 누군가 갑질을 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으면 마음 놓고 그냥 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당하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대다수가 그러니까 그냥 그 쟁여놨던 그 어떤 분노가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죠. 근데 아무튼 이 건은 어쨌거나 아무튼 그 에쿠스가 잘못한 거긴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아무튼 굉장히 과학적이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다행이네요. 꼭 한쪽을 걸어야 사람들이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말을 못 듣는 이유가 자기한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자, 다음은 지난 5월 3일에 장터에 탱가가 매물로 나타난 이후에 탱가가 담긴 박스를 와이프한테 전달해버려서 덜덜 떨던 한 유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탱가 얘기가 계속됐었는데요. 다시 조용해지나 싶더니 5월 8일에 모딴게이가 조금 전에 와이프한테 탱가 걸렸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서 다시 탱가 주제에 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탱가가 뭐예요? 나는 탱가 처음에 몰랐어요. 모르시는 거예요? 탱가가 남성들을 위한 성인용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 업체 이름이 탱가인가 보네요. 다음 날에는 또 여친이 탱가 사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글도 올랐고요. 급기야 구매를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하필 그걸 와이프 카드로 긁어서 결제 취소 문자가 와이프한테 가버린 겁니다. 그걸 걸렸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오빠 도대체 카드로 뭘 산 거예요? 취소돼서 확인해봤는데 정말 민망해서 말도 좀 이따 집에서 저랑 상담 좀 해요. 라고 문자가 와, 그 상담 재밌겠다. 후기로 막 계속 올라오고 그 단계에는 창피함에 와이프 귀가 시간이 되자 가출을 또 해버렸는데요. 왜 집에 안 오냐며 문자를 주고받고 실랑이를 하다가 문자로 덜덜덜은 도대체 왜 쓰냐며 또 핀잔도 듣다가 결국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깊은 대화를 한 후에 와이프분이 글쓴이 분을 쳐다보는 눈빛에서 남편 홀대론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남편 홀대론. 안타깝네요. 어쨌든 뭐 게시판에서 계속 텐가가 거론이 되니까 이제 발정난 딴개들이 나도 사보고 싶다. 텐가 들켰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 딴지마켓엔 텐가 없나요? 텐가방 차리면 대박 나겠다. 텐가는 어디 텐시인가요? 등등. 텐가. 네. 텐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들을 아직까지도 게시판에서 풀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 있을 걸요? 네. 팔아야 되네 그러면. 아, 진짜.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텐가 코리아도 있네요. 그렇군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대명사가 돼버렸나 보네. IBM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 성인용품이야 나름 제가 일가견이 있죠. 네. 제가 2000년도 초반부터 그 원래 지금 딴지마켓의 그 검증 마켓이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원래 제가 성인용품을 검증하면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성인용품이 대부분 다 중국산 그 밀수품이었거든요. 제조업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 판매 책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 성인용품 자체가 사실은 이게 모두한테 필요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냥 누군가한테 필요해요. 뭐 꼭 무슨 뭐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 뭐 그런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뭐 정말 그 애인이 없으니까 뭐 그런 파트너가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장애 문제 때문에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성인용품이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마치 그 정말 음란마귀 그야말로 음란마귀들이 쓰여갖고 이런 걸 사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그때 만연해갖고 이제 그걸 팔려면 제대로 팔자. 그때 필요하니까 이제 중국산의 막 짝퉁 같은 거 막 위생적으로 별로 신뢰가 안 가는 막 그런 제품 팔고 막 그래 왔었기 때문에 네. 이왕 팔고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그때 그 남로당의 성인용품 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지마켓이 해야만 할 그런 상품인 것 같네요. 네. 입점 신청이 오면 직접 검증하실 건가요? 누군가는 검증을 해야 될 텐데. 검증을 해야, 누군가는 해야죠. 그렇죠. 예, 네, 누군가는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만 할 일이라면. 해야죠. 그때는 예전에 그 남로당을 운영할 때는 직접 받았었어요. 신청자를. 아~ 그 검증단을 신청을 받아갖고 그 여러 뭐 남성분들도 있었고 여성분들도 있었고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런 거가 또 보험 같은 문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돼요. 네. 아무도 책임 안 지거든요. 저희가 그때 최초로 저희가 파는 그 브루루라고 하는 성인용품에 네. 이제 보험을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현대해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천만 원까지 이제 배상이 되는. 그 이게 전기 제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감전사. 그렇죠. 네, 그런 게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작동으로 인한 어떤. 아. 네. 또 습기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감전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무도 그 누군가 감전사고를 당하면은 도대체 책임은 누가 지냐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그때 했었던 거예요. 역시 법대 출신. 네. 복상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소위 말하는 복상사가 일어나면 네. 그래갖고 이제 보험업체한테 이제 계산을 요구했는데. 생각보다 보험료가 굉장히 쌌어요. 네. 그럴 일이 벌어질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그 싼 돈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로 안전하게 성생활을 즐기고 왠지 든든하고 네. 네. 이게 얼마나 윤리적인 일인데요 이게. 성인용품도 정말 진지하게 그 이게 누군가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왕 구입을 하려면 네. 제대로 된 절차와 검증을 받은 그런 상품을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디자인도 뭐 망측스럽게 생긴 디자인도 아니고 네. 괜찮은데요? 또 망측한 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막 네. 모양도 망측해야만 막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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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지마켓 이렇게 그 썸네일에 딱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그런 비주얼. 네. 티가 안 나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네, 여기까지가 핫게 브리핑이었는데요. 네. 시즌2 본격 게시판 브리핑에서는 쿨게 브리핑이 생겼습니다. 호요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쿨게가 뭘까요? 맛있는 게인가요? 재미없는 거. 맛있으면 되지. 재밌는 척 해야 돼. 그러니까 애초 취지는 저거였잖아요. 네. 이게 그 저희가 게시판인데 모두가 핫게를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게시판 글을 쓰다 보면 어떤 글들은 핫게로 가는데 어떤 글들은 또 핫게로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이 학교를 못 가죠. 주목받지 못한 글을 위한. 네. 근데 주목받지 못하는 게 꼭 무슨 이유가 뭐 글을 못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임드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막 흘러가다 묻혀서 이제 뭐 소개가 안 됐던 그런 글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해보죠. 네. 네. 나중에 뭐 다른 진행자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의도한 바대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저희 방송이 뭐 원래 그러니까 뭐 일단 저번 방송에 저희가 팬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인지 드로즈에 관해서 좀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수영복 같이 생긴 거. 그때 네. 듣기로는 사각이랑 삼각이랑 드로즈가 있다고 했던가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간 삼각과 사각 중간 지점에서 좀 장점만 뽑아서 만든 네. 거죠. 약간 스포츠
할 때 쓸리지도 않게 좀 만들어준 장점이 핫팬츠 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핫팬츠라기보다 아니죠. 이건 찰싹 붙거든요. 그러니까. 속바지. 속바지. 그렇죠. 속바지. 네, 동네에 어떤 처자분이 돌아다니시는데 너무 과감한 패션을 하고 돌아다니신대요. 바로 이 남성 드로즈 팬티 와 거의 유사한 속바지 같은 걸 입고 딱 달라붙게 속바지만 입고 거의 보기엔 속바지죠. 그리고 드로즈랑 똑같이 생겼고요. 네, 그런 걸 입고 너무 짧고 꽉 껴서 엉덩이에서 이렇게 탱탱하니 삐져나오는 거를 유심히도 보셨네. 네, 유심히도 보셨죠. 그래서 막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네. 그래서 팬티 실루엣도 심지어 거기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티팬티를 입었는지 아니면 아예 팬티를 입지 않았는지 자기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네. 그런 자태로 그런 뒤태를 보이시면서 동네를 돌아다니신다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댓글 한 서너 개가 달렸습니다. 네. 뭐, 시신경 삽니다. 좌표 어딘가요? 네, 상상이 안 가니 사진 보여주세요. 거기 어딘가요? 여기는 뭐 카메라 사이트가 아니라 뭐 여기는 뭐 언론사입니다. 언론사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네. 증거를 대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고요. 네. 또 오늘 석가탄신일이잖아요. 갑자기 급변경. 네. 급소재 변경. 네, 오늘 석가탄신일 토요일이라서 우리가 이번에 쉬지를 않아요. 네. 올해 자비가 없으시더라고요. 올해는 자비가 없네요. 그러네요. 그 네. 석가탄신일은 그 절에서 맛있는 거 주죠. 비빔밥 절밥. 같은 거. 절밥. 네. 비빔밥 가면, 보통 준다고 네. 들었어요. 그 절에 가면 그런 절밥 싱겁고 아주 건강에 좋은 또 먹을 때 이렇게 마지막은 깍두기로 이렇게 싹싹 긁어서 뭐 설거지도 필요 없을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밥들을 준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런 말만 들어봤지 한 번도 절에 가서 공짜로 밥을 얻어먹은 적 없어요. 석가탄신일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고 늘 생각을 했는데 그날 역시 잠만 자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부산 네임드 절 중 하나에 삼광사라고 있대요. 아시나요? 들어는 봤어요. 되게 큰 절인가 봐요. 네. 그래서 거기 밑에 허름한 비빔밥집이 하나 있대요. 네. 거기에 이제 절밥 스타일로 나오는 비빔밥집인가 봐요. 거기에 이제 보리밥에 나물 넣고 그 진한 된장국, 네. 그 강된장이라고 보통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강된장. 그런 네. 거 넣고 거기에 고추장 살짝 섞어서 이제 쓱싹싹 비워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댓글에는 자기도 어렸을 때 추억에 그 절 삼광사 근처에서 또 부모님이랑 가족이 이렇게 뭐 짜장면을 먹은 적 있었는데 추억에 남는다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저도 그 서울 도심 한가운데 아주 큰 절 하나 있잖아요. 봉은사라고. 아, 네. 삼성역에 네. 내리면 있죠. 거기에 대학교 때 가본 적 있었는데 진짜 절이 도심 속에 크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동안 뭔가 숲속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거기랑 또 저는 그 전남 순천에 있죠. 네. 그 서남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절 되게 좋아하시나 많고. 봐요. 어떠세요? 좀 절 가면 느낌이 좋지 않나요? 잔디 같은 것도 깔려 있고 나무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정화되는 느낌?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네. 겨울에 가도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녹음이 우거들 때 네. 가도 분위기가 좋고 여름에 비 올 때 이럴 때 가면은 안개가 그쵸? 끼잖아요. 에이. 그럼 진짜 멋있죠. 아, 저는 절뿐만 아니라 그 불교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종교를 좋아한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예수님도 되게 좋아하고 예수님을 이제 네. 잘못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지만 예수님 자체는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부처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다른 종교하고는 좀 달라요. 불교가 무슨 이슬람교나 뭐 저 기독교처럼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어갖고 어떤 방향으로 꼭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불교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집착을 하지 말라고. 집착하지 말라는 건 꼭 나쁜 것만 집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사랑이니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집착을 하다 보면 바로 거기서 또 각종 악행들이 나올 수 있고 각종 번뇌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그냥 포기하고 지금 있는 나 그대로를 좀 보고 예,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특히 요즘 같은 현대인들한테 외로운 현대인들한테 아주 잘 궁합이 맞는 종교가 아마 불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게요. 네. 그 다음은 네. 그 13일에 금요일이었잖아요. 네, 어제가. 맞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무슨 마가 꼈는지 한 시간 남짓 동안 이상한 유행이 하나 휩쓸고 왔는데 네, 바로 주아아빠 사행시였어요. 뭐예요? 주아아빠님 이제 닉네임으로 사행시를 계속해서 짓고 네. 계시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 가끔 그래요. 게시판에 이런 주아 아빠가요? 네. 아니죠. 이제 그 주아 아빠라는 단어로. 단어로. 아, 네, 다른 분들이 막 네, 다른 분들이 글을 올려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처음 그냥 그때만 본 사람은
주아빠님이 무슨 뭐 대회를 여셨나? 네. 뭐 상금이 걸렸나? 왜냐하면 상금이라도 걸려있는 듯이 저도 도전합니다. 아. 우승은 나의 것. 막 이런 식으로 네. 하니까 이게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한번 네. 쭉 따라가 봤더니 이제 불과 한 시간 전에 주아빠님이 주아 이행시 해서 딸 이름인 따님의 이름인 주아를 가지고 이행시를 지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 주아야 아빠 잘생겼지? 아 아니 이렇게 아. 올리니까 네. 예. 뻘이시구만요. 네, 네. 리플이 뭐 또 다른 리플 달리면서 주 주아야 충격받지 마. 아 아빠 딴 게이야.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몇 분 뒤에 주아 아빠 사행시라고 하면서 다른 분들이 이어서 막 글을 자발적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떡밥이 그냥 떨어졌구만요. 별거 아닌 떡밥이 딴 개들이 하는 일종의 놀이예요. 놀이 같은 네. 거. 옛날부터 그랬어요. 할 짓 없을 때. 네. 그래서 보면 사실 주아빠 이사행시가 내용은 없어요. 당연히. 뭐 주, 주춤주춤, 움찔움찔, 아, 아싸아싸, 흔들흔들. 아, 아까 맨키로 한 번 더. 빠, 빠르게 다리를 흔들며 주아빠 댄스. 막 이런 그 아주 아재스러운 네. 사행시들이 이제 줄을 이었는데 네. 중간에 주아빠님이 어, 이거 왜 자꾸 한 거냐고 불편러 등장하시면서 네. 스스로 이제 의의를 제기하셨고요.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가끔 이렇게 해서 이러다 보면 이런 게 좀 커져가지고 가끔 인터넷 필수 요소라고 발전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옛날에 뭐 개벽이나 뭐 그쵸, 그런 것처럼. 필수 요소라고 하는데 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꼭 있어야 될 거 이런 네. 것들로 발전이 되는데 네. 5월달 필수 요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어떤 건가요? 5월 이날 위해서 또 1년을 기다렸다 이런 글이 있길래 봤더니 네. 5월 2일에 글을 꼭 올려야 되는 필수 요소인가 봐요. 5월 2일이요? 네. 5월 2일. 그 방송사고에 관한 글이었어요. 아. 5월 2일에 한 아침 방송에서 한 남성 사회자가 삑사리를 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5월 2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 진행자는 어떻게 빵 터지지도 못하고 네. 다들 이렇게 웃음을 입을 오물오물하면서 참고 있는 거죠. 아, 아 볼살을 씹으면서 막.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년 5월 2일에는 그 동영상 올리며 기념하는 걸로 이런 필수 요소가 돼가기도 하는데. 아. 그래서 주아빠의 사행시도 은근슬쩍 이렇게 필수 요소가 되려다가 뭐 한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네. 더 이상 필수 요소 하나 더 있잖아요. 5월 10일 되면 이제 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했습니다. 작년 오늘. 오, 그럼 저희가 이제 딴지에서 나온 필수 요소가 됐네요. 네, 우리끼리는 뭐 우리끼리 그러고 노는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주아 아빠라고 하는 사행시 대회를 많이 개최하면 아무도 안 할 거잖아요. 뭐. 네, 그렇죠. 네. 대놓고 이렇게 각 잡고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각 잡고. 그렇죠. 각 잡고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확 유행처럼 번지는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주아 아빠도 한번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 네, 거부하셔갖고 나왔었죠. 닉네임에 아빠 닉네임을 가진 분들은 아빠 특집 네, 아빠 특집 분 한 분 그 앞서 말했던 뭐 그 아빠분들이 모여갖고 무슨 육아 방송 같은 거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쓰잘데기 없는 글들로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왜 쓸데가 재밌구만. 왜? 어떤 면에서 학교보다 더 재밌네 뭐. 네. 뭐 박근혜 이야기랑 이야기라던가 이런 게 없는 우리들의 네. 이야기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나쳤지만 재밌었던 뻘글 같은. 네. 게시판이 어쨌거나 여론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도 있지만 또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소위 이렇게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글. 사람들이 많이 안 봤을 뿐이지 뭐 충분히 그 얘기를 또 듣다 보면은 공감할 만한 얘기 그런 거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코너가 계속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부터 먼저 소개를 할게요. 네. 5월 11일에 대한민국 독도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서울의 명물이 될 대회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에는 포스터 한 장이 있는데 2016년 5월 22일 일요일 이촌 한강공원 청보리밭 일대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 멍때리기 대회. 네. 네. 이거 몇 년 전에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았는데. 네, 이게 2014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요. 매년 열리고 있는데. 아, 매년 열렸군요. 네, 네. 이게 제1회 멍때리기 대회를 우승한 사람이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라고 해요. 그거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네. 그때. 봤었어요, 저도. 얘가 한 말이 네. 멍때리기 팁은
멍을 잘 때리려면 꿈꾸듯이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면 돼요. 라고 코멘트를 줬다고 하네요. 그렇죠. 내가 나이를 다 먹었어. 그죠. 애어른이네요. 네, 내가 지금부터 멍 때리기 시작할 거야. 멍 때리고야 말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참가자들이 심박 측정기를 가지고 있대요. 네. 그래서 간호사랑 의사 의상을 입은 스태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15분마다 심박수를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또 유니폼의 현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딴 개들이 네. 참가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의사나 간호사 유니폼에 이렇게 좀 로망이 있는 그걸 보고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심박수가 네.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되긴 그걸, 하네요. 그걸 그러네. 괜히 네. 아 진짜 네. 네. 어쨌든 평화롭게 멍 때리고 있다가 네. 간호사분 오시면 근데 이거 왠지 몸에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도 네.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이게 뭐 현대인의 뇌를 한강에서 쉬게 하자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네. 무료함과 졸음을 이겨내고 최대한 오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우승을 한다고 하는데요. 경기를 관전하는 시민들은 인상적인 참가자한테 이제 스티커로 투표를 하고 관객 투표 다득점자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심박 그래프를 보인 이들이 1등에서 3등이 된다고 합니다. 대회 우승자는 그 트로피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형상을 네. 하고 있어서 그거랑 상장을 받는다고 해요. 네, 그 현장 스케치 해놓은 거 보면은 뭐죠? 시민 투표도 많이 네. 되는 게 보면 너무 제가 보기에도 좀 약간 긴장한 표정들이 있어서 사람은 멍을 때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럼 멍 때리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관객들이 있으면 정말 멍 때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선들이 있으니까 긴장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쯤 되면 이제 나도 한번 신청해볼까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포스터에는 5월 17일까지 신청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하루 만에 1,500명이 몰려서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네, 이 중에서 70명이 선발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 또 선발까지 하는구나. 네네. 이게 뇌를 정말로 편안하게 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 그래가지고 기억력을 좋게 한대요. 정말 좋은 활동이라고. 최근에 왜 그 책 중에 무슨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주목을 받은 그 작가가 원래 이제 무슨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뭐 이제 그런 거를 기반으로 그 책을 쓴 건데 그 아들러가 말했던 것 중에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실제로 진 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계속 걱정하는 거죠. 계속 걱정. 그렇죠. 이거 안 되면 큰일인다. 이거 안 하면 이거 뭐 일 나는데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또 이제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걸 남들한테. 그걸 또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증오하고. 아니면 나보다 더 가벼워 보이는데 무거운 척을 하고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증오하고. 이제 그게 사실은 머릿속에서 계속 그냥 막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들이라서. 멍 때리기라는 것 자체가, 예. 정말 아까 뭐 불교 얘기는 하다가 나왔던 것처럼 일단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무위, 명상. 참선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어요. 네, 다음은 편집장님께서 준비하신 네. 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5월 9일 날 올라왔던 글인데요. 밤에 올라왔었어요. 한 12시가 넘어서 올라왔던 글. 제가 원래 요즘에 밤을 잠을 좀 일찍 자는 편이거든요. 한 11시 전에 이제 잠을 자는데 늙으면 일찍 자고. 저번에 무슨 말씀 안 하시나요? 저 디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하시죠. 녹음 시간을 앞으로 새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6시에 녹음하겠어. 네. 아무튼 문득 봤어요. 문득 봤는데 네. 글 쓰신 분은 이제 호연 엄마라는 분이고요. 네. 그때 제목은 뭐 이혼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밤입니다. 이제 그렇게 제목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제목이 바뀌었거든요. 아, 네, 제목이 바뀐 이유도 이건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30대 후반, 저는 30대 중반, 그리고 3살 아들, 이제 50일이 간 넘은 딸애가 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거의 말이 없습니다. 지극히 필요한 말만 합니다. 점심때 뭐 먹어야 하나, 작은 애가 배고파하는 것 같다 등등. 그래도 집안일은 잘 하는 편 같아요. 식기세척기 그릇도 잘 넣고 쉬는 날에는 저에게 애들 다 맡기긴 하지만 본인이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쉴 때는 혼자 게임을 하거나 딴지 게시판이나 아니면 야구를 봅니다. 저는 야구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고 야구를 봅니다. 아니면 정치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안철수 바인데 저는 문재인 바입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밥이 나올 때까지 핸드폰을 자기 눈높이로 들고 계속 게시물만 봅니다. 제가 쳐다보는 것도 모를 정도로요. 가끔 말을 하면 의견이 잘 안 맞거나 핀트가 안 맞는 기분이 듭니다. 가끔 제가 했던 말을 세 번, 네 번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이미 대답했던 말들을. 애들 만들 때만 잠자리한 기분도 들고 스킨십도 거의 없습니다. 대화를 안 하니 스킨십도 하기 싫고 솔직히 저도 안 하게 됩니다.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사시나요? 애들 재우고 돌아보니 남편은 이미 자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먹을 반찬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방에서 좀 울었습니다. 깊게 자는지 옆에서 제가 우는 것도 모르네요. 아이들이 있어도 이렇게 말이 없는데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못된 생각이지만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읽기만 해도 외롭네요. 외롭죠. 30대 중반 여성분이면 나이도 그렇게 많이 든 것도 아닌데. 그렇죠. 호유보다 어리잖아요. 네? 아, 재밌었어요. 네. 사실인데. 제 친구 중에서도 3살 넘은 딸 하나, 이제 100일 좀 넘은 딸 가진 애 있는데 그 친구도 가끔은 저희한테 좀 힘들다 막 이래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뭐 딱히 할 말은 없었고요. 원래 제목은 좀 되게 비장했었거든요. 정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밤입니다. 그러길래 근데 또 그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남편분이 딴지 게시판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냥 그때 문득 생각이 들어가고 이분한테 쪽지를 보내드렸어요. 이 글을 만약에 남편분이 볼 생각으로 보게 할 생각으로 만약에 글을 쓰신 거라면 제목은 좀 순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연 엄마가 굉장히 힘든 지금 느껴지는 어떤 외로움, 뭐 공허감,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토로를 했던 글인데 자칫 남편분이 이 글을 보면 내용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제목에서 나 이혼하고 싶은 여자예요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선언을 하는 듯한 이제 그런 식으로 기분이 들 것 같으니까 남편 입장에서 굉장히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뭔가 억울하거나 화가 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제목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어떻게 나는 그러면 이혼하고 싶은 여자의 남편인 건데 이혼 당해도 싸는 남자가 될 수 뭐 이제 그런 뉘앙 이미지로 이제 비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갖고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그냥 담담하게 드렸었는데 그 의견을 받으셔갖고 잠이 안 오네요라고 이제 제목을 바꾸셨어요. 뭐 해결책 같은 건 당연히 모르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결혼 후에 굉장히 이런 비슷한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뭐 해결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다만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뭐 결혼을 꿈꾸시거나 뭐 아니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혼부부라거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어도 이렇게 말이 없는데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 나중에 정말 결혼을 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 젊어서 막 서로 보고만 있어도 막 즐겁고 같이 막 그 두근거리고 손만 잡아도 두근거리고 그런 관계만 생각하면 이제 미래를 못 보는 거고 나중에 정말 늙어서 할 게 없고 섹스도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술도 같이 못 먹고 그럴 때 노년이 됐을 때 그 두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보고 결혼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두 분들 어때요? 지금 만나는 남자분들은 어때요? 아, 여기 호연 엄마님이 정말 자기는 정이 느껴지는 대화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걸 원한다. 네. 오늘 날씨 좋네요. 저녁에 산책 갈까요? 이런 말들을 원한대요. 네. 근데 저도 남자친구가 그런 대화들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이제 4년인데 4년째 됐는데 항상 뭐 퇴근은 서로 퇴근 시간 맞으면 좀 이따 잠깐 나가서 좀 걷자 뭐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아요. 사실 그런 소소한 시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소소한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짧게라도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바쁘더라도. 네, 다음은 호유님께서 준비하신 글은 어떤 글인가요? 이번 주에 게시판에서 영화 곡성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스포일러 진짜 싫어하는 분들은 진짜 게시판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안 보고 있어요, 일부러.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을 했는데 지난주 초부터 그 5월 초부터 전문가 평점이 그때부터 이제 나오면서 진짜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 11일부터
개봉을 이제 한 뒤에 하루에 저희 게시판 이제 100개 넘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스포 있음, 뭐 스포 일 수도 있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짜증나죠. 어떤 네, 스포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 그러면 또 스포 떡밥 가지고 또 싸우고 있고 여기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나홍진 감독이 곡성을 어렸을 때 가보고 자기가 생각한 시나리오랑 정말 어울리겠다 해서 이번에 실제로도 곡성에서도 촬영을 해서 그래서 네, 곡성으로 제목도 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걱정이 됐겠죠. 주민들은 옛날에 살인의 추억, 실제로 그런 흉흉한 일이 일어났던 화성을 네, 가지고 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도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연상을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여기 곡성의 군수님이 이제 글을 하나 아주 명문을 또 남겨주셔서 화제가 됐는데 그것도 저희 게시판에 누가 퍼와서 네, 또 학계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영화와 우리 지역이 무관하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연상마저 막을 길은 없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 민족의 낙천성을 믿고 역발상을 통해서 곡성군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남는 장사다 하시면서 오히려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을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이제 소설가 같은 그 문장을 하나하나 주옥같이 남겨주셨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유리창에 낀 성애를 지어가며 그리웠던 사람들을 그려본 사람이라면 곡성에 와야 한다. 또 봄날의 곡성은 아침이면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에서 표현한 대로 피부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으로 상쾌하다 라고 또 문학가시네요. 네, 무진기행까지 이렇게 네, 인용을 하시면서. 또 5월이면 열리는 곡성 세계 장미 축제에는 천사종의 수천만 송 장미가 내뿜는 향기로 가득하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올해에도 이번 달 5월 20일부터 29일에 그 곡성 장미축제를 한대요. 또 이 기회에 또 가보실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영화도 보고 뭐 그런 행사도 참가하고 네. 네, 좋겠네요. 또, 예, 섬진강 이야기도 하시고 뭐 속도로서 우리를 재촉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셔서 댓글도 아, 뭐 이런 낭만적인 이런 분이 군수를 하시니 정말 저 고장은 뭐 네,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다들 감탄을 했죠. 근데 이 황해 추격자를 찍은 이 감독이 찍은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흉흉하잖아요. 느낌이. 네, 뭔가 하드고어한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막 피 튀고 이럴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오늘 밤에 봐보고 저도 여기에 동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네, 15세로 관람 등급이 정해졌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 감독도 심지어 아이고 가족 영화인데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이 군수님 말처럼 네, 이 고장의 정취를 담으면 가족 영화 될 수 있겠죠. 네, 좀 그런 네, 말이 있어요. 이게 네, 왜 18금이 아니냐, 19금이 아니냐. 저도 영화관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 네, 이 영화를 꼭 한번 영화관 가서 보고 싶네요. 뭐 여담으로 저는 요새 나홍진 감독 계속 나오니까 아, 네, 자꾸 그게 니홍진으로 보여가지고 그게 내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심지어 네, 거기에 일본 배우도 한 명 나와가지고 그래요. 호불호 몸매를 보면 네, 호요요 몸매인가? 뭐 그런 게 연상되는 것처럼 네. 네. 네, 1부는 그럼 네, 네, 여기까지.